관제수, 법적으로 일이 걸린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내가 연류가 되는 게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행동거리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시겠다. 자, 2021년도 호랑이띠. 아, 범띠. 네, 운세를 한번 볼 건데 이제 23세에서 24시 되시는 분들, 24살 무인생 범띠. 그래, 취직이 잘 돼야지. 취직 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한두 번의 낙방은 있겠다. 그런데 그렇게 썩 안 좋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도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일은 없으셔야 될 것 같아. 야, 우리 자리야. 우리 회사에 자리 있어서 갔단 말이야. 근데 그 자리 나랑 안 맞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내 고집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게 낫겠다. 괜히 친구 따라 가셨다가는 내 될 자리도 안 되는 경우가 있겠다. 어쨌든 취직에는 좋은 소식이 들릴 수가 있겠다. 그리고 새로운 걸 도전하거나 움직이는 거에 길하다. 그다음에 두 번째로 36. 아, 병인생. 이 친구들도 이제 새 출발을 뜻하는 거야. 병인생 범띠들 이제 익숙함에 속아서 놓아야 될 때를 이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. 정리할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. 애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.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.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집도 포함이 되는 거고. 아, 이사 가기 귀찮은데 이사 갈 운이 들었으니 움직이셔도 좋다. 집에 이동 변수가 들으니까 움직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48이 되시는 분들. 세상에. 야, 갑인생 힘든데 이거. 관제수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관제수, 법적으로 일이 걸린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내가 연류가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행동거리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시겠다. 근데 절대 어디다 쉽게 사인을 하거나 내가 이제 여러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내가 무리를 지어서 뭔가 일을 새로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지금 못해요,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. 요즘 할 놈들은 다 해. 마지막으로 이제 이민생 예순. 이런 건 조금 내 남편이 바람날 수도 있고 내가 바람날 수도 있는 거고. 내가 나도 뜻하지 않게 이제 옆에 새로 사람이 따라 들어가지고 내가 좀 많이 홀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. 내가 바람날 수도 있는 거고 내 배우자가 바람날 수도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바람이라기보다는 조금 내 옆에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시선이 갈 일이 있을 수도 있다. 그거야말로 대망신이야. 조심하셔야 돼. 고로 내 마음의 외로움과 울적함을 사람으로 풀려고 하지 마르시고 새로운 취미나 이런 걸 좀 가지셔서 조금 내가 뭔가를 좀 배워본다거나 움직여본다거나 새로운 취미로 좀 붙여보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다. 감정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하신다라는 뜻이에요. 한마디로 감정기복 조심하셔라. 내 감정을 잘 움직이질 못해서 손해볼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. 진짜 이민생이 걱정이다. 왜요? 갑자기. 아, 갑자기 딱 그게 나왔어요? 네, 가정 파탄이야 이거. 지금 키고 있는데요? 네? 키고 있네요. 아, 그래요? 조심하세요.